1차 정리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그래서 그들이 공원에서 놀아요라는 표현. 뭐라고? They play. 뭐? At the park. 그렇죠. They play at the park. 그래,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자, 그렇다면 at the park가 무슨 뜻이니까? 그 공원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at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do they play? 그렇죠.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남자 형제와 나의 여자 형제, 나의 브라더와 시스터가 어디에서 노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오케이. 자, 나의 브라더와 나의 시스터는 안만 길어봤자 걔, 걔들 아니야, 걔들. 그 사람들, 그들 아니에요. 그래서, my brother랑 my sister가 어디서 오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었겠죠. 이렇게 긴 게, 안만 길어봤자 day라고요. 그래서, 나의 sister랑 brother 어디서 오니? 왜, where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Where do they play? They play at the park. 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는 뭐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 할 때, 이게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뭐예요? 그러면 하다시란 얘기를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그냥 하다시다 그러고 끝냅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그 얘기를 왜 맨날 할까요? 묻는 말 만들고 누가 하다를 누가 하니 만들었죠. 그럼 이것도 데이 낫 플레이 난 이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어. 저희.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they not play가 아니고 뭐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배우고 있다고. they not play가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play가 하다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우, 잘했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걔들은 어디에서 노니? 아니 그들은 어디에서 노니? 그랬더니 그들은 공원에서 놀아요. They play at the park. 계속해서 그것은 8시에 있어요. 8.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인데,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이게 it이 뭐 대신 왔냐면, the concert 대신 왔어요.
그래서 콘서트 언제 합니까? 언제 있어요? 그랬더니 8시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at 8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at 8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언제니 하고 싶으면 when?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세 가지 문장 중에 뭐예요? 비동사죠. 그거 언제니? When is it? 그랬더니 8시야. 오케이. 그래서 it이 뭐 대신 왔냐? 그 콘서트 대신 왔다니까? 그러면 콘서트 언제니? 그래서 콘서트 언제니? 비동사 있는 문장으로 when is it로 물었고, 그랬더니 8시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콘서트 언제니? 그랬더니 8시에요. It is at 8. 그래서 그들은 재미있게 놀아요. 조이풀리.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they play. 그래서 나의 시스터와 나의 브라더는 어떻게 노니? 오케이.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이런 거 배웠어요. How do they play? They play joyfully. 즐겁게 논다.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재미있게 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다시 있는 문장. Do they play? They play. They don't play.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그녀가 신문을 읽어요. 예. 오늘 쉴거 없잖아. 그거 뒤에 아직 시제 다안 끝났잖아. She reads the newspap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죠. read의 뜻이 뭐예요? 읽다죠. 그러면 the newspape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응? 무엇이죠? 무엇? 그래서 더 뉴스페이퍼란 대답 듣고 싶어서? What does she read? 하다시 있는 문장이죠. 하다시 있는 문장. 무엇을 읽니? What does she read? 그랬더니 누가다? She가 read한다. 무엇을? The newspaper. 그 다음에 다른 문장. 그녀는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다시 있는 문장 Does she read? She reads. Does she read? She reads. She doesn't read. Do나 does인데 여기는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문장도 배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은 10월달에 떨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근데 day 4이 무슨 뜻이에요? day가 그것들이고 4이
떨어지다니까 데이 폴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이 떨어진다, 떨어질 것이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they will fall in October죠. 양념씨죠. 세 가지 문장 중에 하나씩 아니고 양념을 뿌려야죠. 그래, 안 그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October가 무슨 뜻이니까? 10월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 When will they fall? 이렇게 물었겠죠. 자, 이 데이가 뭐 대신 왔냐? 그 나뭇잎들 대신 왔죠. 그래서 나뭇잎들 언제 떨어질 거야? 는 뭐였죠? 네. When will the leaves fall? They will fall in October. 됐습니까? 그 다음, 자, 그래서 양념씨가 들어간 문장, 그것들은 떨어질 것이니, will they fall? 그것들이 떨어질 것이다. 누가다? They will fall.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그것들은 10월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They won't fall in October. 이게 양념씨 들어간 문장으로 will they fall? 묻거나 누가 뭐 한다고 얘기하거나 they will fall. 뭐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방법.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배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